이제 7쪽에 척약제 학음집이라는 김구용 선생의 글을 하나 보도록 하지요. 1400년도 정도에 사셨던 분이에요. 척약이라는 두 글자가 있어요. 척약은 척자는 깜짝 놀랄 척자인데 내 마음속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다는 척약이라는 말은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딱 정리해주는 그런 글이에요. 당신의 방 이름이, 집 이름이 척약제인 거예요. 참 멋져요. 보세요. 무불경하고, 무착이하라. 어후색이요, 반고지로니. 진지퇴하고 안사위하라 려무구하고 염제자하라 참 좋은 글이에요. 무불경하고 무착이하라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지요. 시경, 서경, 그다음에 예기, 춘추 이렇게 말하지요. 그럴 때 예기라는 글이 있어요. 얘기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하면 무불경이에요. 공경하지 않음이 없다. 응?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것들, 어느 시점이든 간에 공경치 않음이 없다. 그게 무불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척약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딱 정리하는 자리인데, 무불경하고 공경하지 않음이 없고, 무자기하라. 세상 사람들 속이기는 쉬워요, 그죠? 그러나 자기 속이기는 어렵지요. 그래서 무자기하라. 자신을 속이지 마라.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는 속이지 마라. 마치 세상 사례가 어떠냐 하면 어후색이요. 후색일 때 후자는 썩을 후자고 색자는 새끼줄 색자예요. 말을 모른데, 이말 고삐가 썩은 동아줄이에요. 조금 세게 하면은 끊어지고, 채찍질 하면 말이 안 가고, 세상살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썩은 동아줄로 말을 몰고 가는 것과 같고, 반고지로니, 고자도 시들 고자니까 마를 고자예요. 고목나무 고자예요. 이게 썩은 가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이 반자는 그걸 잡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썩은 가지를 타고 올라가는 듯 그렇게 어려우니 진지퇴하고 진치는 진출할 때는 물러설 것을 알아야 되고 진보가 있을 때는 퇴보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나설 때는 물러설 자리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안사위하라. 편안할 때는 위태롭게 내가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여무구하고 무구할 때 구자는 허물 구자예요. 허물이 없을 때도 여자는 힘쓸 여자예요. 아, 나 지금 잘못 없는데, 아, 이런 잘못이 오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고, 염제자하라. 생각할 제자예요. 여기에 늘상 생각을 두어 봐라. 공부 다 해요. 공부 다 하죠. 그래, 참, 이런 건 녹음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재작년인데. 갑자기 이제 저도 사실은 글씨를 잘못 써요. 못 쓰는데 먹을 가지고 시작한 지는 91년부터 먹을 갈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는 못 쓰는데 저희 집안에서 이렇게 병풍이 하나 필요했어요, 제가. 그래서 병풍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쓰지? 긴 글을 쓰다 보면 글씨 못 쓰니까 탄로가 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악지비를 펴놓고 쭉 넘기면서 정말 내가 평생 병풍 필 때마다 내가 공부가 될수 있는 거리로
세 글자짜리 이렇게 병풍 여덟 폭을 썼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언제든지 병풍 치고 명절 때든지 치면은 저는 아 이거 무사하게 무불경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병풍이라 해서 거창하게 알지도 못하는 시를 덕지덕지 써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병풍의 기능 중에 하나는 병풍 자체는 바람을 막아주는 거고, 그죠? 두 번째는 그 병풍을 보면서 그 글귀를 내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로 병풍을 써봤어요. 그래서 이 청약제에 나와 있는 여기서 두 구절만 쓴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안사위, 그죠? 진지태, 이런 것도 좋고. 무불경, 무작위 두 구절만 써도 좋고. 그죠? 네. 그리고서 염제자라는 끝에 그 글자는, 세 글자는 늘상 그대 마음을 여기에 두어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이라는 이그 전체가 다 이렇게 내 마음을 챙겨주는 그런 글이긴 하지만 짧고도 아주 명쾌하게 된 그런 글이에요. 제가 한번 읽고 마칠게요. 무불경하고 무자기하람 어후색이요 반코지루니 진지태하고 안사비하람 여무구하고 염제자라.